네, 다음 상담하시는 분들 들여 보내주세요. 중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저 지금 자율학습 좌석 배치도 중2거 저한테 없거든요. 네네, 집중해요. 네. 아, 그러면 좌석 추가된 거나 빠지는 거는 없이 하는 거죠? 아,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외우고 있으니까 이거 중1 거나 뭐 고1 거나 이런 거 보고 네, 할게요. 중2가 알 수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딱 3월 새학기 시작 직전이어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맞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일단 오늘 상담은 혹시 그냥 진짜 상담만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등록까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상담만 받으실 수도 있죠. 다른 학원도 뭐 알아보셔야 되고 그러시니까. 그럼요. 등록도 하고 싶으세요? 아, 그러시면 잠시만요. 어디 보자. 요거를 그러면 먼저 하나 작성을 해주실게요. 네. 저희가 살짝 요즘 프린트 문제가 있어서 페이지가 살짝 오류가 있는데 무시해 주시고 네, 여기에 있는 요거 이제 우리 다니게 될 친구 이름, 그리고 아버님 성함, 친구 전화번호, 아버님 전화번호, 그리고 사시고 계신 주소, 나이, 학년, 학교명까지 네, 여기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밑에는 서명 사인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같은 종이인데 요 밑에는 이제 저희 학원의 기본 규칙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그 외에 좀 아셔야 되는 주요 사항들 몇 가지 적혀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복사해서 드릴 거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참고만 해주세요. 작성해주시고 다 적으셨어요? 네. 배니 중이구나. 배니 중이면은 여기 근처잖아요. 중학교 2학년. 혹시 이제 저희 자세한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학원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친구가? 아, 학교 친구한테 추천받았어요. 베니 중에 지금 중1이었다가 2로 올라가는 친구 누구 있지? 전학, 아, 그 이사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그 친구 말하는 거구나.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친구도 공부 잘했는데.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기본 규칙 중에서 뭐 지각이나 결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유가 있으면 부모님 확인 통하고 또 뭐 증빙 서류, 아프면 뭐 병원에서 그런 제출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오시면 저희가 경고까지는 가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여기 적힌 거는 이제 그런 지각이나 결석이 잦으면 경고나 퇴원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써 있었잖아요. 이제 분명한 명분이 있으면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너무 자주 빠지거나 너무 자주 지각을 해서 다른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조금 네, 피해가 간다 하면은 경고로는 누적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는. 네, 그러면 잠시만요. 오늘 등록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중학교 1학년 때 학원은 어떤 거 보내보셨어요? 수학학원만? 아, 그러세요? 수학만. 수학 성적은 중학교 1학년 평균 어느 정도 대략. 괜찮았네요. 그러면은 내신 중학교 1학년 평균 점수도 혹시 알아요? 그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레벨 테스트를 오늘 보는 거랑 요 내신 성적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반배정이 될 거거든요. 저희가 일단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저희 학원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좋고. 일단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요. 저희가 일단 중학생이지만 저희는 이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다니는 원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일단 수능 집중반, 내신 집중반, 토탈 케어반 이렇게 있는 건데, 이 토탈 케어반이 수능 집중, 내신 집중을 한꺼번에 해주는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수능 집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주 명확한 클래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학생에게는. 고등학생 친구들은 아예 내신을 좀 버리고 수능에만 아예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클래스들이 따로 있는데, 네, 모의고사 위주로 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중학생 친구들은 그 정도 개념은 아니고 수능 집중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내신 집중과 토탈 케어가 있는데, 토탈 케어는 기본적인 좀 더 디테일한 케어 플러스 고등학교로 넘어갔을 때 중학교 때부터 조금 다져놓으면 좋은 그런 부분들, 수능에 연계돼서 수능 범위에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예를 들면 영어는 기초 단어 같은 거 확실하게 해주고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토탈 케어에 들어갑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능 집중반도 생기긴 생겨요. 선행으로 생기긴 생기는데 그것도 일단은 중학교 2학년까지는 내신 집중이나 토탈 케어를 하는 게 더 큰 범주이고요. 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쭉 다녀서 중학교 3학년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아마 설명을, 안내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잠깐 내신 집중반이랑 봐드리면, 이렇게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제 내신 집중을 일단 먼저 보시면, 토탈 케어는 여기 기본에서 출발해서 추가되는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 과목 커리큘럼, 국영수 집중 커리큘럼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나뉘고요. 그리고 국영수 집중으로 선택을 하신 후에 전 과목은 아니지만 플러스로 다른 과목을 넣고 싶다 하시면 그거는 따로 개별적으로 추가도 가능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크게 나눠놓는 건 전 과목, 국영수 집중 이 두 개는 이제 커리큘럼으로 묶여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단독으로 국어만 하고 싶다, 수학만 하고 싶다, 영어만 하고 싶다, 아니면 국어 수학만 하고 싶다 이런 것도 다 과목별로 전부 다 선택해서 당연히 수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내신 집중반에서 이렇게 두 개로 묶인 게 조금 할인 폭도 크고 학생들 맞춤으로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특별 케어라는 거는 이제 선택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 과목을 진행을 해도 이 전 과목 안에 예체능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네, 토탈 케어로 넘어갈 경우에 이 특별 케어가 선택을 했을 때 주말 오전에 좀 연습을 시켜준다거나 특별히 조금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맞춤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긴 하지만 일단 요거는 선택사항으로 주말 오전에, 내신 직전에 한두 번, 수행평가 직전에 한두 번 이렇게 진행을 하는 따로 별도의 가격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맞춤 보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다 모두가 달라요. 그쵸? 뭐 수학시험 봤는데 웬만큼 다른 건 다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뭐 중학교 2학년이니까 통계 부분에서만 쉬운 문제 같은 데도 조금 실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맞춤 보강이라고 해서 그 파트만 따로 뽑아서 학생이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맞춤 보강 같은 경우에는 보강 선생님이 서브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네, 그 선생님들한테 맞춤 보강 들으면서 질문도 하고 숙제도 또 조금씩 개별적으로 또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탈 케어로 가시면 이 내신 집중 반에서 나온 커리큘럼들에 추가되는 것들이에요. 일단 저희 학원의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가 자율학습 공간을 지정 좌석으로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토탈 케어 반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인데 자율학습실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자율학습실에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매일 가서 뭐 자리를 맡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옮겨 다니면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리 하나를 딱 주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사물함도 사용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율학습 좌석을 전용으로 제공해준다. 토탈케어반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맞춤 보강이 당연히 들어가는데요. 요거랑 조금 달라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맞춤 보강해주시는 저희 서브 선생님들로 이루어진다면 여기는 이제 아까 요 수업을 진행해주시는 선생님이 직접 맞춤 보강을 해주십니다. 네, 대신에 조금 선생님 1대 학생 수가 조금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여러 아이들을 한꺼번에 봐주셔야 하니까 대신에 커리큘럼에 맞게 이미 듣고 있던 수업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는 이쪽이 조금 더 효율이 좋아요. 저희 맞춤 보강 해주시는 서브 선생님들이 뭐 결코 안 좋은 선생님들은 아니신데요. 그래도 일단 듣던 수업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좀 더 익숙한 포맷에서 움직이는 게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신 성적이 또 네, 좋더라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주 막 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적을 좀 유지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저희 이제 또 토탈케어반에 서울대반이 있거든요. 네, 이제 서울대 토탈케어반은 전교고 한 3등 내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위한 이제 토탈케어인데요. 이 토탈케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맞춤 보강이 소수로 내려갑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고 서울대 토탈케어반이 가장 우선권을 가져요. 이 맞춤 보강에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가장 빠르게 피드백 받으면서 보강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리고 좌석도 조금 더 좋은 좌석이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 컨디션이나 먹는 것까지 저희가 조금 부모님께 보고를 드려서 뭐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면 또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집중 케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정원이 워낙에 적어서 아이들 반에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좀 더 집중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다만 이제 가장 붐비는 시간대보다는 조금 떨어진 시간대에 수업을 진행을 해요. 네, 대신에 그만큼 자율학습실에서 또 맞춤 공부 서비스로 뭐 필요한 문제를 더 추가로 제공을 받는다던가, 이 서브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뭔가 더 질문한다거나 공부를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게 요거는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레벨 테스트를 아주 잘 보면 지금 들어갈 성적은 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요 서울대 토탈케어반 밑에 이제 저희 이 반들도 그렇고 모든 반들이 클래스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뭐 S반, A반, B반부터 시작해서 더 등급이 있는데, 이제 학생 성적에 아무리 레벨 테스트를 못 봐도 B, A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진짜 못 봐도. 제 생각에 내신 점수를 보니까 이제 S반 같은 경우에는 3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2월 마지막 날에 레벨 테스트를 한 번 더 볼 기회를 줘요. 그래서 성적이 그 사이에도 조금 올라서 레벨 테스트를 잘 보면 요 반에 들어갈 수 있게. 물론 여기는 이제 가격대가 또 달라지니까 부모님께 먼저 안내 드리고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도 해드립니다. 오늘의 레벨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뭐 등록까지 생각하고 계시니까 오늘 바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레벨 테스트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벨 테스트가 조금 디테일해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말해주겠지만 풀이 과정을 다 적어야 하거든요. 틀려도 수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풀이 과정에서 뭐 접근법은 맞았는데 틀렸을 수도 있고, 접근 자체부터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뭔가 기본 원리를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풀이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중학교 1학년 내용을 토대로 시험을 볼 거고요. 봤을 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문제 풀고 그 지문에 해당하는 단어 몇 개를 추가로 조금 더 뜻을 적으라는 뭐 그런 문제들이 붙어있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세부사항을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지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주 세밀하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클래스를 나누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보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결과를 알 수 있으세요. 네, 그럼 결과를 들어보시고 이제 토탈케어 서울대반을 갈지 말지를 고르실 수 있는 거죠. 일단 요거는 뭐 성적이 무조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요거 내신 집중반을 더 원하세요? 아니면 토탈케어반을 더 원하세요? 토탈케어 쪽으로? 그쵸, 아무래도 좌석 제공이 된다는 게 좀 메리트가 커가지고. 그러면 토탈케어반으로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2월 마지막 날에 시험도 볼 수도 있고, 만약에 S반으로 들어간다면 오늘 너무 잘 보면 바로 서울대 토탈케어반으로 또 갈 수 있고요. 네, 그러면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레벨 테스트가 한 과목당 30분씩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보는데요. 집이 아까 주소가 여기 바로 근처시네요. 그쵸?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혼자 요거 좌석 배치까지만 같이 보시고, 아버님은 이제 댁에 돌아가 계시면 저희가 레벨 테스트 치르고 마치는 시간에 문자 보내드릴게요. 끝났다고. 네, 그럼 중간에 어디 새지 못하게 집으로 바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릴 거고요. 어쨌든 토탈케어반을 원하시는 거니까 그거 토탈케어반은 등급이 어떻게 되든 어쨌든 좌석 제공을 해요. 학생이 원하면. 만약에 나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가장 잘 된다 하면 또 그런 게 빠지긴 하지만 대체로 다 이제 좌석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중학교 2학년 자율학습 좌석 배치도가 없어가지고 일단 요거를 살짝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중1 친구들 좌석 배치 되어 있는 거거든요. 중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인원수가 적어요. 네, 그쵸.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여기 집중이라고 써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울대 집중케어반이 아니라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약간 각별하게 조금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을 이렇게 한쪽에 모아두고 저희가 따로 또 관리를 해드려요. 감독관이 돌면서 이 친구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케어를 해주는 식으로. 지금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빈 종이가 있을 거예요. 고3 친구들은 다 찾죠. 좌석비 배치별로 벌써 다 왔고, 고생도 제가 지금 외우고 있어서 잠시만요. 이렇게 차 있는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이미 나간 좌석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좌석에서 다 고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은 저희가 최대한 마지막까지 비워두는 편이에요. 왜냐면 바로 여기 문 앞이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안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벽이기 때문에 이쪽 외에는 이쪽이 벽이라서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이 친구들이 딱 보이거든요. 얘네들은 조금 가려지지만 여기 친구가 가장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바로 보이는 자리들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불안해서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도 조금 비추천. 네. 그래서 추천드리는 자리는 지금 여기 양쪽에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요런 자리들, 아니면 여기나 여기, 최대한 좀 문이랑 떨어진 요런 자리들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어디가 좋아? 여기서 여기로 해볼까? 그러면 여기로 적어서 이따 등록을 이 자리 같은 경우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비추천한다, 문 열리면 잘 보여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약간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독관한테 제일 먼저 보이는 자리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다 감독관이 꼼꼼하게 돌아다니면서 관리 감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자리에서도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게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가격 안내는 이제 저희가 레벨 테스트 끝나고 이제 또 아무래도 서울대 토탈케어반이랑 그냥 토탈케어반이랑 또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아버님. 네, 홈페이지에서 보신 그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3월 전에 하시면 또 조금 할인이 들어가서 일단 알고 계신 네, 그 가격이 맞거든요. 토탈케어반은 거기서 5% 할인 들어가요, 지금. 네, 그거 이제 결정이 되면 그거는 유선으로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테스트 지금 이거 이제 중2 레벨 테스트지고요.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 볼 거고, 네, 이게 중2라고 써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예비 중1이고 중1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과목 시간 학기 전에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을 해보면 그리고 저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토탈케어 반에 가면 멘탈케어도 같이 조금 들어가고요. 그게 서울대 토탈케어 반으로 가면 조금 더 심층 멘탈케어가 주기적으로 맞춤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 테스트 하러 가볼까? 잠시만요. 네, 예비 중2 레벨 테스트요. 아무도 없어요? 네, 네, 제가 직접 갈게요. 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밖으로 나가시죠. 네.